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BAE가 56도고 AED가 96도 이렇게 나와버렸다. BAT랑 각 B가 몇 대? 2대 1이라는데? 어머 세상에. BAD랑 얘 각이랑 이게 2대 1이란다. 그러니까 180을 2대 1로 지금 2, 비례배분한다는 거 아니니? 맞습니다. 맞지? 이 관계 어때? 여기가 A면 여기가 2A라고. 하은아, 이륙 간각의 합은 몇 도라는 거야? 3A, 180도라는 거잖아. A가 60도라는 얘기잖아. 여기 각이 몇 도라는 거야? 여기에 60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. 여기 각은 몇 도라는 거야? 1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. 그 여기 120도라는 건 여기 몇 도라는 얘기야? 써먹든 안 써먹든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다. 여기 몇 도야? 64도요. 64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. 뭔 말하는지 가한가? 그러면 하은아, 너 여기 각 구할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구할 수 있지? 예. 근데 전체 각이 몇 도 나와야 돼? 60도가 나와야 되잖아. 예. 그럼 X라는 건 어떻게 구해? 60도에서 얘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예. 됐냐? 예.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, 선생님 지금 딱 보는 순간 1학년 때로 돌아간 것 같아. 아, 순간 딱 보는 순간 이걸 떠올랐어요.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. 저도 그 생각. 그래. 방금 그렇게 숟가락 이렇게 얹어갖고 공짜로 얻어먹고 그러는 거야. 56도니까 여기 몇 도야? 56도지. 여기가 56도네. 여기 몇 도야? 40도. 40도. 뭔 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. 뭐 그다지 효과가 없네? 네. 있었어요. 나머지는? 나머지는? 아니지. 답 나왔는데 그럼 보세요. 이렇게, 네. 이렇게 엇각이니까. 엑셀 40도냐, 답이? 네. 어머 세상에. 한 방에 보여줄까? 우와. 이런 풀이 방법도 존재하더라. 나 오늘 봤어요. 오늘 생각났네요. 지금 딱 보고. 오. 수학엔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자. 또 몇 번? 41번이요. 이거 어째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지, 지금? 네. 손은 어째 떤썸인데 이게 되게 가운데가 비어있다? 네. 제대로 푼 거 맞아? 그 마지막에 집중력이. 야, 근데 너 소진이는. 아, 녹화하고 있구나. 미안하다. 소진이는.